플로킴을 통해서 내가 교수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토론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 제일 힘든 것 같고, 소금인명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혹은 이제 정치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 혹은 사회적 영역과 어떤 그 개인적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명확 구분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잘 발전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시민혁명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시민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 근대화의 과정을 거쳤다면 좀 달랐을 텐데,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는 군사 독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회가 끊임없이 변하거나 특정인 사회의 어떤 그 엘리트 계층들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 이제 나아갔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이제 가장 문제가 생기냐면, 이념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갈등이 심한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쓰는 표현으로는 편집적인 반공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막스도 또 룩셈부르크도 하지만 지금 뭐 막스나 룩셈부르크 시대의 어떤 사회주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할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논란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 정말 그게 근대 자본주의를 분석했던 도구가 현대도 하냐.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자체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편집적인 반공주의가 군사 독재에서 형성되고 이제 자본주의가 약간 신성화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이야기를 내는 것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군사 독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기반 위에서 개발 독재를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체제를 신성시하고, 그러니까 또 이걸 또 투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론을 가져와서 경제 이론과 사회 이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투쟁의 논리로 또 사용을 하는 가운데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우 쪽에서는 아예 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고, 사회주의에서는 막스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또 뭐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많이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칸트, 하이데거 이쪽 계열이에요. 독일은 헤겔, 관념론죠. 아니면 실존주의. 물론 그 독일의 관념론은 정말 위대하죠. 현대의 하이데거로 상징되지는 실존주의, 그리고 뭐 키에케고르라든가 저도 좋아하지만 그것만큼 과연 이제 20세기 혹은 근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한국 사회에서 좀 자유롭게 칸트나 헤겔만큼 혹은 하이데거나 가다머처럼 아니면 뭐 비판 이론을 기반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만큼 이제 연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철학도 굉장히 이제 어떤 지향성이 너무 좁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죠. 교회는 그런 신성화된 자본주의나 또는 투쟁의 어떤 그 이념으로서 도구로서의 그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론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게, 여기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제 끼면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회는 어떻든 뭐 조금 진보적이신 분들은 또는 뭐 어떤 보수적인 분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게 이제 신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상화된 자본주의가 곧 하나님의 뜻이거나 기독교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왜 18세기 이후부터 사회주의 이론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유럽 사회에서 서구에서 논의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이어바흐의 태제를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이 포이어바흐의 태제는 헤겔을 철학을 발전시킨 것이고, 헤겔 철학을 우파적으로 혹은 좌파적으로 발전시키는 또는
노년의 해결과 청년 해결에 대한 이해 관점 속에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특히 19세기 들어서 기독교 내에서 이 종교사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하게 된 이 종교사회주의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그 당시 어떤 다양한 계층 속에서 이 사회주의 이동 혹은 포이어바우 태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칼 바르트라든가 아니면 현대 20세기의 몰트만과 같은 사람들도 이 포이어바우 태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게 물론 이제 제목은 루드비히 포이어바흐의 철학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콜로키움을 시작할 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철학적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철학적 흐름에 대해서 신학은 어떤 반응 속에서 성장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뭐 포이어바흐의 어떤 철학 다음 주 이제 막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를 하겠지만. 한 사람의 철학을 어떻게 두 시간 안에 다 끝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진짜 뭐 정말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뭐 한 학기씩 해도 참 안 되는 그 이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 철학적 측면에서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철학자들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사유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신학자들은 그러면 그런 철학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 혹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이론 혹은 신학 사상을 발전시켰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오늘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이 콜로키움을 이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생각에는 책을 좀 읽고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오늘 한번 우리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뭐 한 사람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 안 되더라 이러면 뭐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래서 일단 5주를 진행을 해보면 제가 볼 땐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현대 신학과 현대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처럼 한 주에 한 사람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이를 이제 일단 한 주, 첫 번째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경험과 그 다음에 5주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진행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5주 했지만 저는 이제 2년 동안 할 그 커리큘럼을 이제 고집 발사인게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현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이제 몰트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줄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도르트 줄레라든가 판넨베르크라든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비판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해석학 이런 부분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현대를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뭘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이어바흐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왜? 포이어바흐 이후의 모든 신학은 포이어바흐가 제시했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했는가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발전하게 돼요. 이 흔히 포이어바흐의 그 철학을 이해할 때 특히 종교 철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이제 요 두 권이에요. 오늘 한 권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뭐 다룰지 안 다룰지 몰라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 초기 그 포이어바흐의 종교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요 한겨레에서 다 똑같이 나왔는데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기 그 포이어바흐의 종교 철학을 이해하시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독일어 원서입니다.
원래는 요걸 이제 읽고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적 박사님이 그러지 마시라. 그러시면 아무도 안 옵니다 이러가지고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필요에 따라서 막 하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책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어느 정도 포여바흐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제가 왜 포여바흐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콜로케움을 어떤 식으로 왜 그리고 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포여바흐에 대한 영양사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양사란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데 독일에서는 모든 논문을 쓸 때 앞에 영양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구 뭐라고 그러죠? 그 연구사? 라고 하나요? 논문 쓸 때도 앞에서 이런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담론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말 비어쿵스 게시트라고 해서 비어쿵 그러면 영향을 미치다라는 말이고 이 사람의 이론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한 역사예요. 가장 우리 종교 사회주의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여바흐가 결국에는 이제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중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회주의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제 포여바흐가 사용했던 소외 엔터프렘둥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자기 소외 이제 젭스트 엔터프렘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포여바흐는 종교 신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외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 개념을 나중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본에 적용을 시키고 노동에 적용을 시키면서 흔히 우리가 아는 사회주의 이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자기가 노동을 하고도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포여바흐예요. 물론 이 소외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외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그리고 근대의 사상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 포여바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사회주의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해야 되고요.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포여바흐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마르크스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난뜩 생각하는 것은 저도 뭐 마르크스를 연구를 하고 또 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마르크스를 신성시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의 7, 80년대 개발 독재 시대에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는 것 자체가 이제 터부시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쓴 책을 읽기보다는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 마오쩌둥이라든가 아니면 스탈린 시대에 형성되었던 이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이론 혹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담론들을 이끌어 나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포여바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여바흐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포여바흐의 태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 때문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거다 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1804년에서 1872년까지 이제 살았는데요. 원래는 이 포여바흐가 개신교 전통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래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23년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19살에 이제 포여바흐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이제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그 포여바흐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 가지고 그 이제 강의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우프라고 하는 그 헤겔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강의에 흥미를 느끼면서 나중에 그 당시 이제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델베르크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헤겔에게서 그 철학 강의를 듣고 헤겔이 이제 죽고 나서 자신만의 독특한 헤겔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이제 배울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왜 목사가 되려고 했던 19살 소년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포기하고 헤겔 철학으로 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은 욕을 안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뭔가 애착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활동했던 데가 이제 19세기 중후반이니까 그 이전에 그럼 도대체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유럽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뭐 이제 한꺼번에 이걸 뭐 종교교육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뭐 신학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15세기 이후 종교교육 이후의 신학적 흐름들을 크게 이렇게 100년 단위로 정리를 해보면, 15세기는 종교교육의 시대, 그 다음에 16세기는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자들이 죽고 종교교육자들의 제자들이 혹은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 이제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과거에 그의 스승들이 이루어놓았던 신학적인 것을 계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종교교육자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그 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정통주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교교육이 15세기에 일어나잖아요. 정통주의는 16세기에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죽고 또는 스승들의 스승들이 죽고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정통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정통주의의 문제는 특정 시대에 형성되었던 신학적인 가르침 혹은 교리들을 절대화한다는 데 있어요. 15세기에는 그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주도적인 어떤 신학적 개념일 수 있는데, 문제는 1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여전히 그것이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적인 어떤 신학적 이념이 되냐, 이게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100년 후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16세기 정통주의가 막 발전하고 이게 17세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유럽 사회가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쯤 지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또 100년을 지나게 되니까 15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17세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입니다. 흔히 말해 30년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이루어졌던 이 30년 전쟁은 말 그대로 개신교와 카톨릭의 전쟁이에요. 뭐 물론 이제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뒤에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문제가 깔려져 있지만, 어떻든 외형적으로 나타났던 30년 전쟁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었던 거죠. 문제는 서로 다른 신앙적인 어떤 지향이 정치적인 지향과 맞물리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전쟁으로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30년 전쟁이 진행되고 또 끝날 시점에서는 또 여전히 이 정통주의자들이 15세기의 그 가르침을 17세기에도 계속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한 100년은 참았는데 지금 전쟁 터지고 지금 막 유럽 사회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됐는데 여전히 아 15세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를 강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 어떤 이제 반발심이 생기게 되냐면, 과거 200년 전에 위대한 스승들이 위대한 종교교육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이 전쟁을 30년이나 겪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정통주의자들이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세기 특히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건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과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본다면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전까지는 신앙의 문제가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였거든요. 경건주의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특정한 교리가 중요했어요. 가톨릭의 누구 혹은 종교교육자들은 누구. 전쟁을 30년 겪고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이제는 과거에 누가 뭘 이야기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에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 초기 경건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들이 고백입니다. 고백. 그 단순히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교리가 있더라가 아니라 너는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감리교가 초기 이제 감리교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발전하면서 이제 가장 그 과거의 신학교 교리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측면도 뭐냐면 이제 그 유아 세례와 같이 어떤 종교 체제 내에서 타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세례를 줬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종교교육 시대에도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5세기에는 제세례파 아나베티스트가 뭐였어요? 이단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단을 생각을 하진 않지만 깔뱅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당시 이제 15세기에는 이 제세례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7세기에 들어가니까 또 달라지는 거죠. 물론 경건주의 운동이 제세례파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건주의 운동이 그 이전의 정통주의 운동과 가장 구분이 되는 것은 신앙의 주체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국에는 경건주의 운동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이해가 있어요. 뭐 진전도 백작이라든가 뭐 헤르노트 공동체 뭐. 근데 모든 신학 운동, 모든 종교 운동, 모든 교회 운동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18세기 들어가지고 포이어바흐로 상징되어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세기에 시작되었던 이 경건주의 운동이 18세기를 거치면서 후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측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개인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경건주의 운동 이후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신앙을 더 이상 집단의 문제나 계층의 문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고넬료 사건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고넬료 사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10장 뒤에 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11장 넘어가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생겨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게 옳으냐.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제 1차 예루살렘 공회가 생겼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유대인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뭐예요? 갈등이 생겨요. 그 말은 베드로가 고넬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한 걸 경험하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유대주의적 의식이 가졌던 사람들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건주의 운동은 신앙을 더 이상 계층, 계급 혹은 문화의 문제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느냐 측면에서 굉장히 근대적이면서 현대적인 운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생기게는 이제 다양성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중요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종교적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삶의 문제를 잘 고민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막 열광주에 빠지게 되면 뭐가 없어져요? 윤리적 측면에서 약해지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주의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 신앙을 근대적 개인의 문제로 되돌려 놓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종교적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타자나 다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절대화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경건주의 운동, 특히 이제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가지는 문제가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왜 이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당시 이제 신학적 그 경향들 속에서 이 근대적 개인 중심의 경건주의 운동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이제 개인화되면서 열광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슐라이마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보면 낭만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낭만주의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종교적 측면에서는 정통주의가 막 기생을 하죠. 정통주의가 뭐예요?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교리가 뭐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또 막 영향을 미쳐요. 문제는 종교적 측면에서는 정통주의가 막 발현하고 계몽주의가 막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 인간의 또 다른 본질적 측면, 감정적이고 감성적 측면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데, 낭만주의 운동도 총의 낭만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 낭만주의가 또 뭐가 돼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열광주의나 아니면 이성적인 어떤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세기가 되면 특히 이게 이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 낭만주의,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낭만주의가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운동은 항상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운동이 막 영향을 미치다가 몰락이나 쇠퇴기를 가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경건주의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낭만주의적인 어떤 문화도 이제 이 17세기를 거치고 18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죠. 부정적 측면. 모든 사회적 운동에 가지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 기반 위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단순히 그냥 30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감성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철학적 측면에서는 칸트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칸트는 뭐 근대적 또는 뭐 독일 관념론 혹은 근대적 사유를 형성시키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지만 기독교적 측면에서 보면 칸트가 등장하면서 어떤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교회에 어떤 문제를 던졌냐면 그 전까지는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이제 너무 막 영향을 막 미치다 보니까 중세처럼 정치적 권력도 종교 권력에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칸트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립을 하려고 하면서 두 가지로 분리하죠. 하나는 현상, 그리고 현상의 가장 원인이 되는 이제 본질. 이제 칸트는 그것을 이제 물 자체라고 해요. Ding an sich이라고 해서 물, Ding 하면 물건, an sich 하면 그 자체. 물건 그 자체. 뭔지는 모르지만 물건 그 자체. 현상을 일으키는 물건 그 자체. 이걸 두 개로 분리를 하는데 인간의 이성은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지 물건 그 자체를 우리가 뭐 계시나 초월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현상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물 자체 혹은 물건 그 자체의 어떤 본질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현상계를 잘 연구를 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 현상계 속에서 뭐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이야기하는 인간의 경험과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주어지는 그냥 어떤 신비한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모든 일이 동의할 수 있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성을 통한 보편성을 규정을 하고 나니까 종교가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종교는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칸트적 세계관 속에서는 종교는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이성을 통해서 현상을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현대 근대 사회를 구성해야만 그게 합리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문화 속에서는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담론들이니까 이성적인 담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는 근대 사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놨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교는 더 이상 공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칸트의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기독교가 개인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성의 문제가 아니니까 감정의 문제가 되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의 등장은 기독교를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이제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칸트가 등장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반응을 했는가? 반응을 못했어요. 제대로 반응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마어 시대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칸트와 이제 슐라이마어를 보시면 이제 칸트가 1724년 그리고 이제 슐라이마어가 1768년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한참 막 활동할 때 슐라이마어는 칸트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근대 사회가 형성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슐라이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임마누엘 칸트가 형성해 놓았던 근대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의 틀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어가 이러한 칸트적 세계관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이미 이제 근대 사회가 등장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세계관을 부정해 버리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성이 아닌 그 무언가가 더 중요한 시대. 그럼 결국 뭐예요? 신앙의 시대. 그 신앙의 시대는 결국 사제들이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거나 헤게모니를 지는 사회니까 그런 사회는 긍정적 사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마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칸트적 세계관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종교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신앙이 교회 개인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신에 대해 생각을 하면 돼. 구태여 성경을 읽고 뭐 이럴 필요 없는 거. 그래야 되면 이제 교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슐라이마어 입장에서는 칸트의 세계관을 인정을 하되 이것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보편성을 재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슐라이마어를 다루지는 않지만 슐라이마어의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개념들을 보면 두 개죠. 하나는 신앙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직관에 대한 문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보편적 어떤 인식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직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종교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직관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그냥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느낀다는 거죠. 감성적 측면에서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다른 그 슐라이마의 태제의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보편자 혹은 신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 이게 이제 신앙을 이성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로 제안하는 절대 의존적 감정.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뭐냐면 슐라이마어를 저는 이제 칼바트 전공해요. 사람들은 제가 칼바트 전공했다 그러면 아 슐라이마어를 다 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이제 바르트가 슐라이마어를 비판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는 슐라이마어를 무조건 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측면을 바르트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냐면 근대적 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바르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는 바르트, 특히 이제 한국에 바르트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르트가 이제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또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바르트가 슐라이마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어떠든 근대적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중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긍정적 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가 이야기한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트는 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트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개념이 뭐냐면 이제 절대적 타자죠. 네? 절대적 타자.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이성이나 우리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와 다른 타자인데 우리가 그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다라는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은 바르트가 처음 쓴 게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썼던 개념을 바르트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중세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근데 이 우리는 감정 그러면 일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너무 특히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 편견이 있어요. 아 신학 어떻게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거의 그 정말 정경처럼 여겨지는 책을 썼지만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 이름이 뭐냐면 도덕감정론이에요. 도덕감정론. 그 도덕감정론의 핵심이 뭐냐면 근대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에? 근대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아 근대사회라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그 사회인데 이성적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도덕적 또는 윤리적 기반이에요. 근데 이제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도덕적 기반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공감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공감은 약간 이성이 강한 측면이죠. 그래서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주장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걸 공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자본주의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사회가 공감이라고 하는 즉 내가 타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했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감, 동감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생각했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다양한 뭐 미움과 뭐 사랑과 이런 감정들이겠죠. 하지만 슐라이마가 말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감성 쪽이 더 강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슐라이마 시대,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감, 뭐 감정, 공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그런 어떤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믿어졌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나서 안 믿어지고 이런 개념이 조금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감정을 자꾸 이해를 하니까 왜 신앙을 감정으로 자꾸 하지? 이렇게 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거죠. 만약에 신앙을 만약에 완전히 그냥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오늘 있다가 내일 바뀌는, 그리고 내일 바뀌었다 또 그 다음날도 바뀌는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감정이 만약에, 나의 감정이 계속 변하는데. 그런 측면과는 조금 다른 거죠.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인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도 뭐예요? 막 계속 바뀌는 측면보다는 이성이 아닌 인간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개념이 강한 거죠. 네. 그러면 칸트가 이렇게 있었던 감성과 오성과 이성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감성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건가요? 그쪽하고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돼. 그 단지 그러나 이제 그 뭐 다시 알겠지만 칸트에 있어서 그 감성은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윤리적인 미학적 측면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할 때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느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 이성 비판하고 실천 이성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네, 판단력 비판할 때 그 판단력 비판이라는 게 그 뭘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아름다운가? 뭐가 추한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 추함 칸트의 미학 이론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품을 보고 아름답다는 개념도 있지만 선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의 미학 이론은 윤리학과 굉장히 많이 연결됐어요. 판단 이론, 미학 이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칸트 철학에서는 이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칸트의 감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싫다 좋다의 단순한 개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일하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슐라이만은 어쨌든 칸트가 만드는 세계관 내에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종교의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싫고 조금 변하는 어떤 감정만을 감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여기도 강의에도 나왔지만 슐라이마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슐라이마가 그러면 아 기독교 신앙을 감정으로만 이해했다,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슐라이마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대적인 성서 해석학을 정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슐라이마의 해석학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통해서 자의적 해석, 자의적 성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피하고 보편적 이해를 추구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슐라이마가 이야기했던 감정을 우리 지금 이제 21세기적 감정 속에서 바라보니까 연결 안 되는 거죠. 왜? 슐라이마 해석학은 흔히 말하는 보편적 이해를 추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편적 이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추구했던 방식으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이제 자연 신학 혹은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 또는 합리적 설명을 통해서 기독교의 굉장히 많은 신비한 현상들까지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존재 증명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들을 읽어보시면 그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기적은 아닌데 기적의 일부도 이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천사의 존재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성은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그 뭔가를 깨닫는 개념이에요. 근데 슐라이마가 이야기하는 보편적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현상을 뛰어넘어서 깨닫는 그 뭔가가 아니에요. 슐라이마가 생각하는 보편적 이해는 성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현상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성서를 이 현상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보편적 이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근대적이죠. 이게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보면 슐라이마의 해석학은 너무 근대적이에요.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신앙을 절대 의존적 감정이라고 만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의 모든 취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종교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현상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 역할을 이 사람은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슐라이마가 이제 특히 이제 후기 슐라이마의 글들을 보면 이런 그 보편적 해석학을 정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후기 경건주의 운동에서 등장했던 당시 문화적 상황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자의적 해석이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서가 뭐 만약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성서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성서 해석 방법론이 이미 존재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의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슐라이마가 구태여 보편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석학을 정립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후기에 해석학을 정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해석과 비판이라고 하는 그 이 책도 사후에 나옵니다. 그 슐라이마의 그 비서가 이걸 그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가 노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이 아 신앙 성서 해석이 뭐야? 너무 지금 자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슐라이마의 이 고민들은 당시 독일 사회와 그다음에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잘 보여줘요. 보세요. 정통주의는 어떻든 성경 해석보다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종교교육 시대의 사람들의 교리가 중요하죠. 뭐 가장 중요한 게 칭의론이잖아요. 이 칭의론이라는 개념이 종교교육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다 은총론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칭의론이 등장하면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교리를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삼신전쟁이 터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뭐예요? 200년 전에 교리로 나의 것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해지는 거죠. 경건주의 운동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근육의 치유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내가 성서를 이해하는 게 꼭 뭐가 돼요? 진리가 돼버리는 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엄청 중요하죠. 그게 없이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 타자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전부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성서의 이해가 전부 다가 돼. 그럼 나하고 반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배타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종교라는 거 하는 게 그러면 종교가 생길 수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종교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다름이, 틀림이 되어버리고 이게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면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머가 보니까 낭만주의 긍정적 측면 분명히 필요는 한데 문제는 너무 후기 경건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성서 해석 자체가 현상계 내에서 보편적 이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슐라이머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개인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슐라이머의 특히 슐라이머 후기의 이 그 성서 해석학을 보면 그 당시에 독일 사회, 프랑스 사회의 이 기독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유적 해석이 또는 뭐 유명한 사람들의 자기 생각들이 이제 절대화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는 어떻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종교는 계속 경건주의 운동이 막 후기로 넘어가면서 개인주의가 되고 열광주의가 되어져가고 자의적 해석이 강해지는데 철학은 이때 누가 딱 등장을 해요? 헤겔이라고 하는 애가 딱 등장을 해요. 헤겔의 등장은 뭐 헤겔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떤 헤겔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헤겔을 비판하든 아니면 수용하든 헤겔을 다루어야 근대 철학이 되는 것처럼 헤겔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 헤겔의 종교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지만 헤겔의 철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변증법이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변증법은 헤겔 이전에도 있었어요. 헤겔 철학에서 헤겔 철학 내에서 변증법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 변증법은 논리학과 수사학적 방법론이었는데 헤겔은 이것을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헤겔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신의 뜻이다라든가 그냥 뭐 그냥 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들어져 가는 거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 방법론에 의해서 논리적 규칙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여져 간다. 역사가 움직여 간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 원인을 뭘 찾냐면 변증법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겔 철학의 헤겔 철학은 변증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겔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변증법적 방법론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 헤겔은 그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변증법을 가져오려고 했냐면 칸트가 인간은 이제 이성을 가진 존재죠. 이성을 가진 존재인데 인간은 현상계를 이해해요. 물자체가 있고 물자체는 몰라. 현상계를 이해. 그러니까 인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면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니까 문제는 인간은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은 결국 뭘로 형성됐어요? 물질로 형성됐거든요. 이 책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책들은 다 물질이에요. 근데 인간의 정신은 물질이 아니거든. 아, 물론 이제 21세기 그 신경과학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거지만 이거 이제 이상 활동하는 게 근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인간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칸트적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은 물질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나는 정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물질적인 것은 뭐예요?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죠. 이런 대립적인 관계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긴 한데 해결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물질적인 것을 정신적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칸트는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정신적인 게 만약에 정신적인 게 물질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걸 통해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변화시킬 때는 또 뭐예요? 육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정신을 통해서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육체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의 존재만은 아닌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칸트는 이거 설명 안 해요. 그냥 우리는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보편적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해결점에서 이렇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물질적 토대 속에서 살아갔던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건데 물질과 인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지 설명 안 해줘버리면 역사를 설명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겔이 변증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외부 세계, 물질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어떻게 종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가. 그러니까 이성이 어떻게, 정신이 어떻게 물질을 이해하고 물질을 이해했던 그 물질에 대한 이해가 다시 우리 정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변증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철학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이 정신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다시금 우리의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정신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절대 정신의 확장 과정, 자기 발전 과정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변증법 과정을 통해서 나의 이성이, 나의 정신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변증법적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 내에서는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틀 속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이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신적 존재라면, 정신적인 존재라면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역사를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서 신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칸트의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의 이성은 뭘 이해할 수 없어요? 물질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해결 철학 속에서는 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신이 하늘 위에 계시면 안 되고 하늘 위에 계시면 계시를 통해서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자기 계시 방식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돼버리면 정신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의 철학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계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절대정신으로 나갈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정신적 존재를 역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느냐는 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 존재가 하늘 부욱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교적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역사를 이해하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내가 역사를 이해하면서 국가를 이해하고 내가 역사를 이해하면서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의 신학을 범신론이라고 많이 이제 헤겔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신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범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장자나 아니면 노자가 이해했던 삶의 방식 하는 어떤 범신론적 측면이나 아니면 자연신론적 측면으로 해결의 철학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두 개는 완전 세 개가 다르거든요. 동양 사회 속에서 신은 일단 인격성이 없잖아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론 이제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해결이 이야기하는 만약에 해결의 종교 철학을 범신론이라고 한다면 해결의 범신론은 인격적 존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동양식 측면의 범신론은 그 절대적 존재가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실존 좋던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이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 역사를 통해서 신에 대한 인식을 또 완벽한 인식을 관념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비인격적 신을 전제로 하는 범신론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판 나중에 판넨베르크 여러분 우리가 뭐
2년 후에 2년 후에 다르게 되겠죠. 판례벽 글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판례벽의 이 신학 속에서 헤겔의 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아니 만약에 헤겔이 말하는 그 신의 개념이 동양에서 말하는 범신론과 동일하다 그러면 판례벽의 신학은 유교적인 것도 아니고 도교적이거나 장자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판례벽을 보면서 아 그는 동양적 사고 이렇게 안 하거든. 그게 바로 헤겔에 대한 오해인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헤겔에 대한 오해고 한국의 근본적인 근본주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정통주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과연 15세기의 가르침과 지금 21세기의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 다른 점 없을까요? 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좀 더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사이에 그 제자들의 가르침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장깔뱅의 가르침과 배자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일까요? 너무 일반화하려고 하니까 헤겔의 영향력이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헤겔이 그래서 헤겔은 종교와 철학을 어떻든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철학적 관점 속에서 종교와 화해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헤겔의 노년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한 노년 헤겔파라고 하는 헤겔 우파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헤겔의 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헤겔파, 헤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되게 되는데 헤겔 우파 혹은 노년 헤겔파는 주로 헤겔에게 있어서 종합적을 강조하죠. 어떻게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를 정신적인 존재가 이야기되고 그것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라 정반합에 의해서 변종법적으로 아니 종합이 되는 거니까 종교와 철학은 서로 대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헤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청년 헤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헤겔의 변종법 중에서도 변종법적 방법론, 발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뭐다? 종합이 되기 위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변종법적 발전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청년 해결자파 혹은 청년 해결파들은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해결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해결도 이게 굉장히 이제 다른데 우리는 해결 그러면 무조건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이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즉 현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에 중요한 것은 변증법적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이 역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특히 자의성이 경건주의 운동 후기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자의적 해석이 강해지면서 개인화되었던 기독교 동시에 뭐죠? 현상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정립해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나치게 뭐죠? 열광주의에 빠진 기독교를 보면서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여바가 비판했던 기독교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열광주의, 자의적 성서에서 이제 지나친 극단적 개인주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대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계. 근데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오늘날 우리는 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근대 세계 못 받아들이죠. 근대 세계 못 받아들이죠. 자의적으로 성서 해석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열광주의.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각각 다르게 규정을 할 수는 있지만 후기 경건주의 운동으로 규정을 하거나 21세기적 기독교 근본주의라든가 미국적 기독교 근본주의라든가 다양하게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소위 몰락의 증세가 보일 때 쇠퇴 증세가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은 포여바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포여바가 비판을 하는데 이런 기반 위에서 포여바의 태제를 봐야 돼요. 이런 기반 위에서 포여바의 태제가 우리가 이제 앞에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 포여바의 박사 논문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쓰고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엘랑에라는 대학에서 이제 그 가르쳤거든요. 박사 논문 쓰고 교수 명문 쓰고 이 저기 엘랑엔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 그 독일에서 정통 루토파 이러면 파울 알타우스거든요. 파울 알타우스. 예. 이제 나치 등장했을 때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엄청 욕 많이 먹었던 이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파울 알타우스와 같은 정통 루터주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엘랑의 학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엘랑엔이라고 하는 대학은 굉장히 이 루터파적 종이 저기 그게 강한 거죠. 전통이 강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뭔 책을 쓰냐면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책은 이전에도 기독교에서 비판적인 그 책들을 썼는데 이 책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책을 쓸 때는 다 익명으로 썼어요. 익명으로. 결국엔 이 책을 내고 이 사람이 이제 엘랑엔 대학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포여박 태제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종교는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이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 본질 곧 유한하고 제한된 본질이 아니라 무한한 본질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에 불과하다. 소외 혹은 자기 소외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또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속한 것이 자기와는 낯선 것으로 다가와 자기를 위협하거나 자기 이기감을 느끼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으로서 인간은 사멸하지만 인류로서 인간은 영원하다. 영원한 존재로서 인간의 유적 존재, 즉 존재자로서의 본질에 대한 자의식을 절대화한 것이 신이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자의식이고 인간은 인간에게 바로 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이 점차 독자적으로 변하게 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 소외이다.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종교가 존재해야 된다. 이게 특징이 있죠. 포여바 태제의 공통적 특징, 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종교가 뭘 하지 마라, 인간을 억압하지 말라. 정통주의는 칸트적 세계관에 대해서 제대로 뭐예요?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만 이야기해요? 15세기 우리 선생님이, 15세기 우리 선생님이. 문제는 17세기 후반, 이미 18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300년이나 지난 상황 속에서 루터파 정통주의자들은 15세기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따라오니? 따라올 수가 없죠. 15세기의 가르침이 그리고 15세기는 아직도 르네상스가 등장하기도 저 중세적 세계관이 존재하던 때잖아요. 18세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들이 막 올라오면서 19세기가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근대 시민사가 이미 정립이 됐어. 어떻게 15세기 이야기를 18세기, 19세기 그대로 적용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도 종교가 뭐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포에버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는 거죠. 과연 이러한 것이 종교의 원래 역할일까? 여기서 말은 종교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적인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킬 수 없거나 적용될 수 없는 가르침을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든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 포여바 입장에서는 과연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의 영향이 있으니까 신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고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여버의 어떤 그 이 태제라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의식을 기반으로 종교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다,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여버 이 기독교의 본질도 없고 종교의 본질에 대한 책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들이에요. 그 말은 그
그리스도인 신학자들, 특히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포여바의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비판했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기독교의 본질도 그렇고 종교의 본질에 대한 책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이 있어요. 종교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그 무엇이어야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있죠. 왜냐면 뭐 사람들마다 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이나 나의 어떤 현실을 막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현실을 변화시키는 측면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번영신학은 정말 좋은 종교죠. 그죠? 기복주의는 정말 좋은 거예요. 왜?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뭐예요? 인간을 뭐예요? 부유하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영신학, 기복주의를 보면서 참 기독교적이다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것은 자본주의적 가치가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면서 왜곡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 측면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막 잘 되는 것만을 인간을 위한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포여바가 이야기하는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후기 자본주의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막 풍요롭고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포여바가 생각하는 것은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가 어떤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여바의 태제가 왜 그 이후에 종교사회주의자들과 특히 이제 바르트, 초기 바르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포여바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본질과 종교의 본질에서 성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왜곡된 종교의 모습, 왜곡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신학자들이 포여바 태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 포여바가 활동했던 시대의 기독교, 그 다음에 바르트 같은 경우는 20세기 나치 시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루터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포여바가 이야기했던 종교의 개념하고 뭐예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가져오고 내가 만들어놓은 신의 개념을 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을 절대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신의 개념을 성서에 투사를 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걸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써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핍박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독일 그리스도의 운동을 했던 디 도이첸 크리스틴 베위공 했던 분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뭐 혹시 기회가 되지만 뭐 그분들의 글들이나 설교를 이제 함께 보시면 좋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많이 강조하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독재자의 자기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여바의 태제로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왜곡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뭐예요? 가치가 신의 이게 뭐예요? 투사가 되죠. 그거는 성서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죠. 성서적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성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서 안 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성서 가지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성서를 가지고 비판하죠. 성서적이라고 하는 거,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대 형성된 것들 가지고 성서적, 기독교적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통주의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 그래요. 결국 분석해보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뭐죠?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인 거죠.
종교 포여바의 태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 뭐냐면 모든 종교가 왜곡되거나 모든 종교가 원리주의나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포여바가 비판했던 종교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즉 내가 원하는 종교의 모습이 절대화되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곧 뭐예요?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르트가 나중에 종교와 이 진리와 종교를 분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뭐다? 진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엄청 좋아요. 와, 역시 바르트, 역시 바르트가. 근데 바르트가 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포여바의 태도를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가 되려면 내가 뭐예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또는 기독교를 규정하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독교는 나에게 종교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념의 어떤 절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타자로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캐리그마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 캐리그마의 말씀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르트 이해할 때 포여바 태제가 없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꾸 그 바르트를 종교사회주의나 아니면 사회주의 이론 혹은 헤겔 좌파나 이런 걔들 다 뺀 상태에서 막 바르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바르트가 자꾸 보수화되는 거예요. 그 바르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은 이게 자꾸 교리적으로만 자꾸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여바흐의 태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물론 포여바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은 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포여바흐 태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종교는 우리가 우리 어떤 그 불면성, 그러니까 개인 여기 포여바흐 이야기했죠. 개인으로서 인간은 죽지만 우리가 죽는 날짜도 우리 후손들이 남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는 여전히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포여바흐는 개별 인간의 사별성, 사멸성, 하지만 인류로서 인간의 불변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을 불변적 존재나 아니면 절대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류가 가진 불변성을 어떤 종교적 이념을 통해서 절대화시킨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 되면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해지죠. 예.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기독교가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투사해서 절대화한 어떤 종교적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니면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려면 기독교가 가장 피해야 되는 방식이 뭐냐면 포여바흐가 비판했던 종교의 모습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투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사의 문제. 우리는 종교라는 용어를 통해서 또는 기독교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프로이드적으로 가면 우리의 욕망을 기독교의 가치 속에 투사하고 그것을 절대화함으로써 신의 개념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아니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혹은 성서적 가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강조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예수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가 아닌가에 대해서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포여바 뭐 18세기, 19세기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포여바의 태제는 여전히 신학에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여바의 태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수용한 상태에서 신학을 해야 근대적 신학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포여바의 태제는 20세기, 21세기를 살아온 우리에게 뭘 던져주냐면 종교가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투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르듯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초월자에 대한 관념들의 종합으로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종교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혹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투사함으로써 만들어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후기 이제 경건주의 운동처럼 내가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여바흐가 기독교를 진짜 이렇게 비판적으로 포여바흐 태제가 여전히 뭐 저기 막스에로 가게 되면 이제 이 포여바 태제가 이제 역사 노동 발전되면서 종교가 뭐예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제 아편이나 이데올로기화 되잖아요. 프로파간다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포여바 태제가 의미가 없다면 종교 사회주의는 뭐예요? 생겨날 수가 없죠. 반기독교적인데 신학자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냥 뭐 사회주의자인 거지 종교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포여바의 태제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측면,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여바 태제를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수용하고 아 이런 기독교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랄까요? 약간 그 뭐 너무 일반화 측면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지나치게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거는 이런 식의 근대적인 어떤 종교 담론들이 너무 외면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근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 근대적 세계관 속에서 그들 어떻게 설득할까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야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투사해서 절대화시킨 거야? 소외? 우리가 신을 만들었는데 신이 우리를 억압하는 상황을 소외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결국 모든 인간은 종교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시 무슨 이런 반기독교적 이래버리면 그럼 이제 근대적 종교가 나가야 될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로 들어가요? 15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15세기로. 그러니까 15세기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18세기 이후에 포여바 태제 이후에 형성된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포여바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포여바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좋겠고 포여바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을 너무 막 부정적으로 좀 보지 말고 기독교도 충분히 포여바가 이야기했던 기독교 혹은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포여바와 태제가 얘기했던 종교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들 것인가를 추구를 해야지 기독교 비판에서 반기독교적이야? 투사? 절대화? 인간의 특성의 불변화? 이렇게 돼버리면 포여바 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포여바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포여바를 생각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시간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네네네. 생각이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가 경계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기독교는 진리가 있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공부하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도들이라든지 뭐 거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또는 배워본 적 없이 사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사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화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기독교의 질 우리가 네, 지켜내야 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보면 한국 기독교는 특히 이제 17세기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깔뱅주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7세기 이제 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네덜란드도 전체가 아니고 네덜란드 보수주의 기독교 내에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그러한 그 신학 담론들이 너무 지금 절대화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깔뱅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깔뱅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깔뱅은 17세기에 안 살았거든요. 깔뱅은 15세기에 살았어요. 그리고 깔뱅에 대한 이해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스위스 개혁파 교회도 뭐요? 깔뱅 후예로서 자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깔뱅에 대한 이해를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죠. 없어요. 네.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스위스 개혁파 교회 연구하고 영국 가가지고 스위스 개혁파 교회 연구해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막 이게 깔뱅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예요? 미국의 1920년대 예?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해했던 깔뱅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 뭘 보여주냐면 뭐 포효바를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들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도대체 깔뱅이 원래 말했던 건 뭐냐? 그러니까 17세기나 그 이후에 뭐 미국에서 이해했던 방식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17세기의 신깔뱅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니면 이제 최근에 그 뭐예요? 뭐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20세기의 그 저 네덜란드 신개혁파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먼저 깔뱅이 가지고 있었던 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텍스트를 이해할 때에 그 이야기가 15세기에 먼저 어떤 의미를 가졌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 연구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깔뱅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이제 다시 신학,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 진리의 문제로 가르치면 슐라이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슐라이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가 인식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성서적이기 때문에. 그치, 그 말은 뭐 슐라이마를 100%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슐라이마의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던져주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싫든 좋든 뭐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에서 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정경으로서 사도들의 편지가 정경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적어도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뭐예요? 전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경성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사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복음서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개나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던져진 예수의 오리지널 가르침 없어. 그러면 그 예수의 가르침이 각각의 공동체에서 각각 이해되어진 네 개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각각의 사도들이 바라봤던 예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해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시대의 가르침과 오늘날 가르침 사이의 상계는 이런 그 역사적 지평 사이에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잘 이야기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가졌던 한계와 우리 시대가 가졌던 한계 사이 속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때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 맞는 교리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교리가 다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의 교리들, 특히 한국 교회가 절대화하고 있는 많은 교리들은 은밀히 말하면 깔병을 이야기하지만 깔병의 가르침과 관계없는 것들은 많아요. 기복주의 하면서 번영주의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깔병,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분들은 다 깔병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기복주의적이고 누구보다 번영신학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깔병의 글을 읽어보면 깔병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런데 깔병이 뭘 이야기하냐면 왜 그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를 허락하시느냐? 그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깔병의 정말 그 부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싶다면 특정 부분만 막 강조해가지고 부는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니까 깔병주의 왜곡이 되는 거죠.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만 막 뽑아가지고 교리화해서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서를 쭉 전반적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성서에 등장하는 공통점과 또 뭐가 등장하겠어요? 다양성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를 고민해. 지금은 지금의 기독교 교리는 너무 통일성만을 강조해요.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교리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뭐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성만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통일성 안에 못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성 안에 못 들어오는 것에 우리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현상,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교리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통일성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야죠. 그게 우리 21세기에 주어진 사람들의 고민인 거죠. 이게 다양성이다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좀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교리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리를 무조건 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교리들 중에서 지금 변화한 시대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 다양성을 못 담아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자 이거죠. 그런 고민들이 모여지면 훨씬 더 나아지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를 말을 못하는 거죠. 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교리를 보면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거예요. 그 시대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시대에 갖춰져 있는 가치들을 21세기에 절대화하니까 뭐냐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리는 발전하거든요. 왜? 2000년 동안 발전해왔던 결과물이 지금 교리잖아요. 근데 지금 정통주의자들 혹은 지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그러한 교리의 발전 과정을 무시하고 지금은 더 이상 교리가 발전할 필요가 없어라고 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 양극단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해요. 교리는 필요하죠. 하지만 교리도 변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도 역사 속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21세기를 담아낼 수 있는 교리는 뭔가를 고민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제 기독교가 나갈 수 있지는 아직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무조건 과거의 것을 그냥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교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포이어바흐가 결국에는 해겔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왜냐하면은 결국 인간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만약에 인간이 자기를 투사시킨 신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해겔에게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겔에게서도 신은 인간 자신을 그냥 외면화시킨 거, 신이 인간을 자신의 외면화시킨 거이고 그래서 그건 결국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해겔 같은 경우는 신은 완전한 보편성으로서 절대적인 존재지만 인간은 완전 개별적인 존재로서 절대적일 수는 있으나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포이어바흐식으로 보자면은 단지 신이라는 개념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절대적인 인간의 투사라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진리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치의 위협이나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인간 개개인의 그런 관념을 절대화시키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을 텐데 호이어바흐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었는지 좀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비판은 이제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헤겔 철학을 다루면서 똑같이 했던 비판이에요. 인간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변증법적 발전 과정 속에서 절대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헤겔의 역사 철학 보면 마지막 절대 이성의 마지막 절대 현실의 마지막 발전 과정은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뭐 요인수로 말하면 이제 합의는 꼭 뭐가 되면 절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헤겔에게서 나치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를 이제 해서 그래서 뭐 우리 알다시피 비판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이데올로기가 왜 비판받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 헤겔과 이제 포여바흐가 뭐가 다르냐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포여바흐가 헤겔을 비판했던 측면은 뭐냐면 아까 똑같아요. 헤겔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신이 절대 정신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절대화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여바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식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생각했어요. 포여바흐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이성에 의해서 이성이 즉 다시 말해 정신이 물질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진리를 깨닫는 방식이 해결의 방식이라면 자기가 생각할 때 근대적 방식은 인식의 기반인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재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관념론은 인간의 정신이 우선이고 이 정신이 외부 세계를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건데 포여바흐는 그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정신에 대한 지나친 어떤 절대화고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토대는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자연이 존재한다라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연이 우리를 뭐예요? 만드는 거죠.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중에 막스의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포여바흐 태제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여바흐를 나중에 막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도 그리고 그 해결 좌파의 선두주자로서 포여바흐를 이야기하는 측면도 바로 그 측면이에요. 그래서 포여바흐, 그러니까 물론 막스가 이해했던 포여바흐 태제와 포여바흐가 종교를 비판하게 사용했던 태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포여바흐 태제는 지나치게 관념을 절대함으로써 인간의 하나의 어떤 관념이 정말 국가화되고 어떤 그거에 대한 반대하기 위해서 이 정신의 기초로서 자연을 기반으로 철학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유물론적 근대적 의미의 유물론 철학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포여바흐에 시작됐던 유물론을 이제 칼 마르크스가 역사적 그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발전시키는 이유 중에 그거 하나예요. 근데 포여바흐가 생각했던 유물론하고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유물론이 조금 다른 건 포여바흐의 유물론은 포여바흐 유물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포여바흐의 가지고 있었던 유물론적 성향은 헤겔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에 대한 지나친 극대화 혹은 절대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자연을 강조하는 방식이 이제 포여바흐가 가졌던 유물론적 성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향을 이제 칼 마르크스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헤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겔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헤겔 우파는 굉장히 헤겔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헤겔 좌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정신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왜?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정신이 우선이고 정신이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했고 그게 이제 헤겔 철학의 기반인데 헤겔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등장하게 되냐면 인간의 정신이 등장하기 전에 물질이 먼저 존재하고 그 물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여바흐의 태제는 인간의 투사라고 하는 것을 긍정으로 보지 않았어요. 투사이기 때문에 절대화했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여바가 생각했던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정신이 투사해서 형성되었던 정신적 세계를 너무 절대화하면 그게 결국 겨울 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소에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신의 절대화는 포여바의 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포여바는 오히려 자연을 더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막스와 연결되는 점이 더 많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헤겔을 비판할 때 저기 그 비판 이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의 절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개인의 절대화로 나가게 되고 개인의 절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심해지게 되니까 개인이 어떻게 돼요? 파편화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도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몽의 시대에 즉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나치적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분명히 헤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정신을 절대화하는 측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러니까 헤겔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헤겔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포여바는 스스로를 헤겔주의라고 했지만 여기 저 박사 논문하고 교수 임용 논문에서 이미 헤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바르트를 연구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바르트주의자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바르트를 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바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을 안 하지만 바르트는 인간의 존재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했었어요. 그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는 퀴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바르트를 연구하고 바르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바르트 신앙을 100%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겔주의라는 말이 헤겔을 100% 다 수용하기 때문에 헤겔주의라고 불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헤겔의 기본적인 틀을 인정하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도 저는 헤겔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만약 헤겔을 연구하신다 그러면 헤겔을 바라보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딸려온 질문인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만약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다운 걸 만약에 그러니까 포여바가 인간다운 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포여바의 이 두 책에는 안 나오는데 포여바의 다른 책들을 보면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포여바가 소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냐면 소외는 결국 뭐냐면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소외됨으로써 그게 절대화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사해서 만들어진 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여바의 글을 보면 내가 포여바는 종교를 왜 인간을 위한 또는 인간이 인간답게 위한 종교로 필요하다고 했냐면 종교 인간을 인간에게서 종교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여바의 태제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여바가 종교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은 종교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냐? 포여바는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여바에게서는 종교는 필요해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존재로서 인간이 종교 때문에 인간이 억압받고 종교 때문에 인간이 희생당하는 방식은 좋은 종교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포여바의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막스가 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죠. 그래서 막스를 많은 분들이 그냥 막스만 막 하시는데 막스가 이야기했던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이미 포여바의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앵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느 순간 포여바의 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단 포여바가 이야기했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외적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 때문에 소외되어가지고 내가 그게 종속되는 게 아닌 인간이 보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만 앵겔스나 막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드는 사회라고 하는 게 인간이 그렇게 주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뭐예요? 계급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은 좀 다르지만 어떻든 유사한 개념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체성, 주체적 존재.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포여바뿐만 아니라 근대의 18세기, 19세기 철학이나 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도 거의 그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뭐 드리츠나 리츠 같은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윤리적인 체제로서 윤리적인 체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뭐예요? 소외되지 않는 것, 억압받지 않는 윤리적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착하게 산다가 아니라 자신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를 그 살아가는 것을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 그 주체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여바는 굉장히 선구적인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인간적이 인간을 위한 어떤 철학, 인간을 위한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참 따뜻함하고 조금 다르죠.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고는 자기 주체성이 핵심이에요 거기서. 실존주의적 성격이 있는 뭐케케고르의 영향은 모든 근대에 다 있다고 봐도 되니까 뭐 꼭 영향이라기보다도 그런 고민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라와 지역을 좀 다루고도 유사한 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케고르의 실존주의가 하이데거 실존주의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점은 뭐냐면 하이데거는 그냥 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했지만 저기 케케고르에 있어서 실존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위에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케케고르와 포여바가 동일하다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7세기, 18세기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전의 중세적 가치가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는 시점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이 더 이상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적인 삶은 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민들이 그런 당시에 그 소구의 어떤 그 지식인들 속에서 아마 유사한 형태의 개념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실존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주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소외되지 않는, 자기 소외를 극복하는 존재로서,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사성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현대 철학, 즉 자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는 걸로 보는 현대 철학과 또 분리되는 측면이 분명히 또 근대 철학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혹시 질문 하나 정도 하나 더 받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 막스 뭐 예, 막스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주로 막스적 관점 속에서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뭐 미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스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그 현대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연결돼 있거든요. 단순히 아 종교 이게 아니고 막스의 이제 종교 비판 혹은 종교에 대한 이해는 근대 시민 혹은 부르주아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 혹은 이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이제 막스가 이해했던 종교 혹은 포여바의 영향이 그가 이제 생각했던 부르주아 사회 혹은 그가 꿈꿨던 사회주의 혹은 뭐 더 나아 공산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그 상관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룩셈부르크 로자 룩셈부르크를 하려고 해요. 룩셈부르크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왜 제가 룩셈부르크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막스를 직접적으로 특히 독일의 종교 사회주의자들이 막스를 되게 많이 인용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영향을 20세기 종교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룩셈부르크예요. 특히 독일 쪽은. 근데 그게 비해서 우리나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그 이제 사회주의 개념들이 이해가 많이 이제
연구 안 돼 있어서 룩셈부르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라가츠나 뭐 블루마르트나 라가츠, 바르트, 폴 틸리까지도 이렇게 보면 뭔가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블루마르트하고 라가츠를 하면 뭐 초기에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유럽 사회의 종교 사회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틀, 그다음에 이제 철학과 신학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